레몬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레몬은 언젠가 정말 잘 올려야겠다고 늘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늘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갑자기 아 레몬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거든요. 이번에 딱 아 레몬 업로드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좀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저희가 2차 경연곡이 언내추럴이었잖아요. 우주소녀님들의. 근데 그 레몬이 언내추럴의 언내추럴이라는 드라마의 OST란 말이죠. 처음에는 아 이게 너무 장난치는 것 같나 싶다가 아니야 오히려 그냥 약간 언내추럴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려서 레몬을 생각해 주시는 의식의 흐름처럼 생각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약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진짜 서프라이즈처럼 올려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 거지. 내가 인스타에 그 언내추럴 무대 셀카 올릴 때 릴리릴리릴리 언내추럴 웩 이렇게 올렸어. 원래 레몬이 웩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메나라바도 레오도 요까따 대쇼 야다니나타노도 유메니미루 웩 그거 있잖아. 그게 유명하잖아. 레몬 하면 웩이 따라와야 하잖아요. 그 웩을 혹시 눈치챌라나 싶어가지고 웩을 썼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웩이 스포였어 나 나름. 아예 새롭게 한 거예요. 최근에 이번에 새롭게 한 거고 4월 달에 녹음을 새롭게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애초에 제가 다시 올리게 되면은 무조건 녹음을 새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2년 전에 레몬을 알았을 때랑 지금의 레몬을 제가 아는 거랑 완전 달라가지고 왜냐면 제가 레몬을 언젠가는 제대로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후로부터는 뭔가 그 좀 더 그 노래에 진심을 담아서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노래를 좀 더 찾아보고 그 레몬 커버를 제대로 올리려고 제가 드라마도 봤거든요. 드라마까지 보고 그랬어가지고 일단 그때는 제가 그 팬미팅 때 불렀던 것처럼 1절 하고 바로 브릿지로 넘어가서 끝내는 걸로 좀 짧은 버전이었는데 무조건 다시 한번 완곡으로 하고 싶었고 왜냐면은 이 레몬이라는 곡이 완곡으로 하면은 2절이 후렴구도 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레몬은 그냥 멜로디가 예쁜 곡이라고만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사가 굉장히 치트키인 곡이라는 거를 후반에 알아가지고 다시 올릴 때는 레몬의 가사에 조금 집중을 해서 녹음을 다시 해서 올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녹음도 이번에 다시 한 거고 원곡자분이 부른 느낌은 조금 뭐랄까? 슬픔을 뭔가 이렇게 뱉어내듯이 표현을 한 느낌이라면 저는 뭔가 그 슬픔을 좀 더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게 좀 어려운데 그때는 제가 약간 예쁜 노래라고만 생각을 해서 몰랐는데 되게 슬픈 노래라는 거는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뻐서 더 슬픈 노래라는 걸 알아서 너무 슬프게만은 또 안 부르려고 조금 노력을 했고 진짜 딱 씁쓸하다는 그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르면 나카도 씨의 좀 그 나카도 씨가 약간 이 노래에 저는 화자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를 때는 사실 그런 느낌은 안 날 거란 걸 알아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제가 부르게 되면은 그 죽은 애인의 입장에서 부르게 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가 레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노래가 생각보다 그 마냥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정말 못 보는
사이에서 이제 못 보는 상태에서 부른 노래구나 싶어가지고 더 애절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좀 떠나간 입장에서 부른다는 생각으로 좀 불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거는 디렉을 따로 안 봐주셔서 이런 중간중간 포인트 넣고 이런 거는 제가 다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감성적으로 잘 살리고 싶던 노래라서 그런 어디 어디다가 어떤 표현을 할지 이런 걸 체크를 엄청 꼼꼼히 하고 갔었고, 특히 그 브릿지 부분에는 좀 말하듯이 부르고 싶었어가지고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시간이 두 배로 걸렸던 게 이게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구간이 하나도 없고, 누가 듣고 방금 거 좋았다, 방금 거 잘했다 이렇게 바로 해주실 수가 없고, 제가 듣고 제가 판단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두 배로 걸렸던 것 같아요. 소느린 가구 센 메뉴, 그 센 뒤에 막 숨 뱉기 막 이런 거 하나하나를 포인트를 제가 막 또 완곡을 부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놨던 포인트들은 다 살리고 싶어가지고 당신을 그 좋아하는 마음에 그런 그래도 좀 예쁜 부분을 담았다면, 2절에는 그 지금 당장의 슬픔과 현실을 조금 더 뭔가 솔직하게 녹인 그런 것 같고, 그 약간 3절부터는 좀 그리움을 좀 더 담은 것 같고, 뭐 이런 걸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어쨌든 그게 뭐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달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여러분한테 그래도 3분 내내 지루하지 않게 다가간 것 같아서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나니 수반이 따노니 할 때 안나니 쿵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도 제가 여기 좀 뭔가 가라앉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그 영상 자막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가사들 진짜 여러 개 여러 개 보면서 그 안에서 제가 뭐 취합을 한 거기는 하지만, 그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와닿는 말투 같은 걸로 좀 바꿔서 이제 자막도 넘기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막 안 켜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막 한번 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에 좀 그 감정을 실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씩 잘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닿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그저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 하나가 너무 빛나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이 노래가 가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가사 넣어놓은 것도 보면은 1절, 그러니까 그 이마데모 아나타와 와타시노 히카리인데 1절 2절에는 지금까지도 당신은 나의 빛이야 이렇게 넣었었고, 3절 마지막에 끝날 때만 여전히 당신은 나의 빛이야 이렇게 넣었는데, 뭔가 마지막만 그렇게 여전히 당신은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은 내 빛이에요 이렇게 끝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넣었어요. 그냥 가사를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네 넣었습니다. 레몬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